오늘 어떤 간진 4260의 주제는 자족함을 배우라입니다. 나는 매번 어떤 간증을 쓸 때마다 지금 어떤 간증이 4260이 되었는데 동영상으로 찍은 지는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한 달 남짓 한 달 반 정도 된 상태니까요. 동영상으로는 한 12개 정도 했지만 그동안에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가지고 어떤 간증을 4260까지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그냥 설교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뭐 또 거기에서도 쓰던 식으로 그냥 어떤 간증을 글로도 설교문으로도 그 써서 얹고 있습니다. 매일 어떤 간증을 글로 쓸 때나 또 설교를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설교를 듣는 어떤 간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내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할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 마귀 사탄을 써라. 또 오늘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성도가 많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갖게 하고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족함을 배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부유하고 가질 거 다 갖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늘 배가 고프고 채워도 부족하고 명품으로 가득 채워놔도 또 새로운 명품이 나오면 또 사러 달려가고 언제나 그렇게 배고픈 사람처럼 채워도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세상 것으로 채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전에는 내가 사치를 많이 하고 뭐 새로운 패션을 따라서 내가 디자인한 옷을 새로 맞춰 입고 새로운 백이나 하의를 신고 뭐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놓게 돼요. 귀걸이도 벗어놓고 목걸이도 벗어놓고 반지도 빼고 다 모든 것들을 벗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간증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간증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글이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주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어떤 간증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층에 속한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부터 그는 바로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하얀 빛이 자기한테 쏟아지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 자기 눈이 멀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집에 아나니아라는 집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상류층으로 뭐 지식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지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다른 고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그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뭐 베드로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야고보나 뭐 다른 열두 제자들이 다 나름대로 성령으로 좋은 설 그걸 성령으로 지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울 서신들은 주옥 같은 글이고 그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령으로 기록했지만 바울의 높은 그 지적인 그런 언어로서 표현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지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그 자기 편안히 살 수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전도하러 다니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직접 장막기 입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다 자기가 장막기 입는 그런 일을 해서는 벌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부유하게도 처해보고 궁핍하게도 살아봤는데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다 알다시피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땅에 와서 온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궁정에서 뭐 역적 모의를 했거나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 전부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귀양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참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그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늘 자기가 자중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왕이 마음을 다시 접고 그 사람을 다시 관직에 불러들인 일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냥 떵떵 거리며 술 마시고 놀면서 뭐 귀양 간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거기서 뭐 술이나 마시고 뭐 기생 데리고 놀고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왕도 세상 왕도 아 참 괘씸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유흥으로 즐기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 바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귀양 온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자는 그 가난 속에 부유한 자처럼 정신 영적인 부유함으로 살고 또 부유한 자는 이 세상 걸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살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치장을 하고 상아상에 눕고 자색옷을 입은 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치하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있는 것으로 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적하게 여기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걸로 적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반신물 쓰고 그리고 또 말도 못한 벙어리에다가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감사를 기도를 하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구걸해서 먹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에게 빌어먹을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있는 것에 늘 더 갖고 싶어하고 좋은 차도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하고 멀쩡한 옷을 놔두고 또 새로운 것으로 계속 뭐 이건 패션이 달라 작년 것은 또 유행이 지났어 다 끝도 없이 채우지만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갈증만 날 뿐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은 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특히 러시아 문학에 심취했었는데 토스토옙스키나 고리기 뭐 체홉이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 문학들은 참 다른 뭐 프랑스 문학이나 미국 문학들 뭐 흑인 문학 여러 가지 있지만은 러시아 문학을 정말 좋아했던 것은 스케일이 광대하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문학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토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작품 할 때는 막 작업복 입고 다 떨어진 작품 입고 한 달 동안 작품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허리 사이즈가 한 10cm씩 들어가지고 골반뼈가 막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작품에 열성을 부리다 끝나고 나면은 다 사치하고 새 옷을 맞춰 입고 막 이게 사치라고 옷을 수없이 사고 새로 맞춰 입고 막 이런 내가 디자이너 옷을 입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옷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패션이 지나면 저기 뭐 명동 뒷골목에 뭐 그쪽에 새로운 뭐 그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초에는 새로운 뭐 파리 뭐 패션 이런 잡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눈여겨보고 내 체형에 맞게 디자인해서 새로 맞춰 입고 또 뭐 명동 또 사바이 호텔 뒤에는 바로크라는 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음악 감상을 하고 뭐 또 새로운 패션 구두나 백을 또 바꾸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단 한 벌의 옷이 반질반질 바지가 다 달아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상관이 자기를 부른다고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팍 일어나다 말고 그 얇아서 터지기 직전인 바지가 달아서 바지가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상관한테 가는데 그 뒤에 엉덩이 쪽에 바지가 구멍이 나버려서 못에 찍혀서 구멍이 나버렸는데 그 상관한테 가서 상관의 저기 모든 지시를 다 듣고 돌아올 때 뒤를 돌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 상관한테 지 엉덩이 찢어진 부분을 보이기 싫어서 아 그때 내가 반성하기를 아 옷이라는 의미가 아 우리가 진정한 옷의 의미는 이 사람한테 즐긴 이런 사람한테 옷은 단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정신적인 그런 위축감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너무나 넘쳐나는 옷에다가 또 저기 늘 그 많은 옷에다 또 많은 옷을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옷의 의미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토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의 거기서 나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고 뭐 파티 오프닝이나 뭐 파티 뭐 호텔 막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도 그런 데도 초대받아서 가보고 그러지만 거기 가서 뭐 최고의 패션을 하고 가는 것보다 내가 작업실에서 다 떨어진 작업복을 입고 퍼질러져서 앉아서 작품에 고뇌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멋을 내는 것보다 내가 떨어진 바지를 입고 아주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작품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웠던 때 많은 사람이 나보고
멋있단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들은 많은 뭐 명품을 입는다 해서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풍요롭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은 나한테 많은 인생의 지침을 돌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귀촌을 해서 10년이 됐는데 귀촌을 해서 10년 동안에 내가 평생을 큰 엄청나게 큰 집에서 그렇게 잘 살았지만 또 오기 전까지도 강남에서 불편 없이 잘 살았지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100년 된 참 우리나라 최하의 수준의 농가 주택들이죠. 이게 100년 전에 지은 집들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살았을 때는 이런 집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집들을 내가 들어와서 살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 딸이 보더니 서울로 다시 가버렸어요.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다시 서울로 가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살면서 그 가시적인 부분은 뭐 별로 대단치 않고 내가 여기 와서 정을 붙이면서 살면서 내 마음의 영적 풍요함은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독서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작품을 흙으로 작품을 해서 석고로 부어놓는 거 이런 작업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시를 쓰고 또 들고양이를 잡아다가 참 애묘를 만들어서 같이 즐기고 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풍요함을 누리면서 물질이 주는 그 풍부함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풍요함이 더 진실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어떤 그 부부가 딸 하나 데리고 셋이 이 완도 쪽에 와서 외제차를 딸한테는 약을 먹이고 바로 차에 돌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전인가 그 서울에서 지하에서 사는 산모녀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한 것을 보고 나와 내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저런 사람의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만약에 라면 한 박스 값이 남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무인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조금 뭐라도 갖다가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토굴이라도 있으면 토굴에서 바닷가에서 저런 거 잡으면서 충분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외제차를 타고 그 가족이 바닷속에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내신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자기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산모녀도 남들은 지하에서 뭐 월세를 못 내서 밀려서 마지막 월세를 주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지하도 있고 1층, 2층이 있고 베란다도 넓어서 뭐 화초도 많이 키우고 과실도 많이 키웠는데 지하에다가 성전을 해서 또 작업실을 해서 지하에 있다가 또 이제 그걸 새도 줘보고 그러는데 어떤 건축하는 분이 지하에서 살고 나서 이 지하는 굉장히 참 좋은 점이 많은 지하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건축학과를 졸업하신 그런 건축 일하신 분인데 지하에서 이제 이혼하고 지하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분이 가면서 지하가 겨울에는 어느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제 밖에 온도는 뭐 영하 15도, 20도씩 떨어지는데 지하는 그렇지 않아. 온도가 일정하죠.
여름엔 또 시원해요. 에어컨 틀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제, 참, 그, 내가 지하를 이렇게 작품하거나 그러면 또 조용하잖아요. 외부에서부터 뭐, 저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고. 그래서 지하를 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지하.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만약에 귀촌을 해서 빈 농가에 가서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요새는 많은 것들을 보조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있으면 보조를 안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 놓으면은 농촌에 귀촌하면은 일절 뭐 허물어진 집도 제공할 뿐더러 뭐 땅도 얻어서 쓸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수리비도 나오고 또 1년에 한 번씩 뭐 경영체 등록하면은 뭐 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봄에는 들에는 많은 먹거리가 나오고 자기 먹거리는 그렇게 자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목숨이 내 어렸을 때 한 17, 18세 좀 됐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손금도 봐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다음에 뭐 부자로 살겠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은 뭐 공부를 여태 끝까지 하면은 뭐가 잘 되겠다라고 다 그런데 자기 손바닥도 내밀고 막 이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때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니 뭐가 되니 훌륭히 성공할 거라는지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난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는 그때 좀 기억을 해두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친정 그 저 어머니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있으면은 우리 외할머니는 뭐 8대조의 뭐 정승이셨던 그 가문의 정승이었던 분이 관청에 왕궁에 들어갈 때 입었던 관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할머니 없을 땐 절대 이 앞다지를 열어서 이걸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각딘하고 관모 신발 그 관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막 수가 놓여주고 학이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 요새는 사극에서 많이 보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그런 신청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내 어린 시절에 그런 그 관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다가 네 엄마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린 다섯 여섯 살 된 나한테다가 근데 내가 네 엄마를 임신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탯줄이 쭉 내려서 아이가 탯줄 달리고 자기 치마포로 푹 떨어져서 얼른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탯줄이 이렇게 붙은 아이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엄마를 낳고 한 10년을 그 외할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셋을 낳았죠.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유치원에서 화동으로 결혼식이면 불려다니면서 꽃이도 뿌리고 결혼식에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참 그 시골에서도 전문학교를 보내서 다니다가 이제 그냥 거기 밥을 못 먹길래 그냥 밥이 너무 입이 까탈스러우니까 기숙사 밥을 못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니다 그냥 내려온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항시 우리 할머니가 네 엄마는 탯줄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내려왔던 사람을 내가 치마를 확 이렇게 받았다고 그런 태몽을 말씀하신대.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16세 시집 와서 19에 혼자가 되시는데 뱃속에 우리 아버지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난 거죠. 평생을 수절하고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가. 유복자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지키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손에서 우리 아버지가 컸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는 이 장남의 장손이 없었으면 큰일 나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다가 손주 며느리 우리 엄마한테다 아들을 셋을 낳아야지 이 집안이 제 대대로 이어진다 하고 자꾸 이제 우리 엄마한테다 아들 셋을 낳아야 된다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오빠를 낳았으니까 성공적이었는데 그 다음 둘째는 이제 언니 그 다음 나 그 다음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안타를 쳐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을 이제 동생을 낳았는데 근데 그 우리 엄마는 나를 별로 안 이뻐해요. 아들이 됐어야 되는 게 딸이 나왔다고. 그리고 아주 아들만 귀하게 여기죠 우리 엄마는. 근데 그 6남매인데 2남 4녀인데 그 귀한 아들들은 태몽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태몽을 꾸는데 뱃속에 들었을 때 태몽을 꿨는데 증조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이 아이가 다음에 커서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러시고 이 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손수 그 증조 할아버지한테 몸종이 있었는데 자기가 손수 가서 제일 상품 미역을 사다가 주셔서 나를 딸을 낳고 그 미역을 먹으려니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엄마가 그러면서 너를 임신했을 때 큰 호수가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자기는 그 호수가에 서서 소름이 착 끼쳤다고 그것을 이번에 올해 저기 7월 1일 날 백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70년도 넘은 75년 전에 그 74, 5년 전에 그 태몽을 지금도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꿈속에 들어가서 다시 열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그 꿈속에 다시 어머니 꿈속에 들어가서 그걸 똑같은 환상을 느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혹씩 나한테 너는 보내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그 진실인가? 네 엄마하고 너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다 하늘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 할머니가 꿈인가? 내가 그 할머니 꿈속에도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요 근래 한 7, 8년 사이에 생겼는데 그걸 이제서야 내가 그 꿈속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소름 끼쳤다는 그걸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자살하거나 뭐 생활이 힘들다고 또 궁핍하다고 그래서 완도 바닷가로 그냥 외제 승용차를 차고 그리 들어가 버리고 지하방에서 생활고로 이렇게 자살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보내신 자가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하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환하게 하루를 비춰주시니 감사하다. 아 오늘 끓여 먹을 게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쑥이 많이 자랐네. 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도 그냥 놀러 갔는데 거기서 다시마가 올라오거나 거기가 조개가 있거나 그러면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 70이 넘도록 많은 원수의 올무와 함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항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식탁에서 고기 바친이 떠나지 않도록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고 고통을 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항시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늘 새로운 걸 사고도 늘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자식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 등록금이
남한테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등록금을 주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제일 꼴등으로 등록금을 주세요. 그리고 니들이 부잣집 아이인데도 아직 등록금을 안 내면 등록금을 못 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희는 부자인데도 아직 안 냈으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연습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없는 중에서도 풍요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금물처럼 명품을 찾아다니고 헤매고 그래도 끝없이 소금을 먹으면 다시 또 물을 들이켜야 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 100년이 넘은 낡은 농가에서 찬송, 예배, 설교문, 성경, 조각, 시를 쓰고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40년 전에 산 러닝머신도 돌리고 들에서 주워온 고양이도 키우고 화초와 먹거리를 또 직접 키우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데려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슬럼프도 주시고 또 건져주시기도 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 끈을 잘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감당할 시험을 중에서 소망을 놓지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궁핍 중에서도 부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땅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당한 귀향지예요. 귀향지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은 다음에 그것은 지옥이 열려있는 것이죠. 거지와 나사로 얘기도 그 부자 그 집에 대문 옆에서 거지 나사로가 늘 거기 앉아서 부자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부서리를 얻어먹고 있었는데 온몸이 염증이 나서 진물이 나면은 그 집 개가 와서 핥았대요. 근데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저기 그 연옥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불에 막 뜨거운 불에서 시달리고 있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보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을 좀 축이 와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 잘 살았으니까 너는 거기서 고생을 하고 그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내 품에서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낙원에서.